연결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얼만큼 뭐, 그, 보여지는 게 얼만큼이냐, 뭐 그런 분량보다는 여기에 나온 조연들까지 다 하나씩 막 비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그 사람이 주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연으로서 어떤 극을 이끌어 나가고 그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 그 진실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음으로 해서 또 계속 그게 반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놀랐던 거는 조연들의 연기도 굉장히 다 훌륭해서 어떻게 캐스팅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 영화의 박지우 씨도 저희 영화상에서, 대권 영화상에서 수상자시고, 이주원 씨도 그렇고, 김시은 씨도 작년에 후보로 올랐었던 분이고, 이제 여메라 씨는 이제 이번 작품에서 후보로 오르셨었는데, 다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어떻게 좀 그 캐스팅해서 이제 이런 배역을 맡기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건 제가 다른 해고는 없는데 배우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배우들이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영화의 또 연기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사실 희주, 영나, 은영 이 세 배우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연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뭐 염혜란 배우님, 뭐 김시은 배우님, 박지희 배우님 되게 훌륭한 연기를 했지만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 훨씬 더 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는 사람들이 또 마음, 몸까지 아플 정도로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세 인물에 되게 많은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조연 나오는 뭐 이주연 배우님이든지 나머지 뭐 배우님들을 제가 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일을 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배우들을 정말 많이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독립영화계나 사업영화계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신 배우들이한테 이제 요청을 들었을 때 이제 담당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조연들을 만들 때 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영화를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 자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물들만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 인물들을 등장과 퇴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물들을 좀 소모시키지 않고 그 인물의 어떤 서사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오빠나 뭐 세원이나 뭐 경찰이나 뭐 과장이나 인물들의 어떤 퇴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인물의 서사를 완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인물들이 처음과 끝이 다 영화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염혜란 배우가 저희 이제 대학 선배 저랑 같이 연구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정말 이 작품 제가 영화 처음 시사회 때 보고서 너무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굉장히 그 애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찍었으니까 좀 이렇게 평가를, 그 평론가니까 뭔가 글을 쓰고 비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셨었고, 질문 우리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하나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저희 영화제 네, 손을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제목을 크레딧 보고 이렇게 떠올라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또 영어 제목은 블랙 나이츠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르게 하신 이유랑 또 혹시 최근에 꽂히신 제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영어 제목은 이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해외로 보내야 돼서 이제 급하게 또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처음에 제가 어떤 걸 고민하다가 이제 해외 배급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골랐던 건데,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이 좀 빛과 철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었어요. 검다라는 것과 어떤 빛이라는 것이 되게 상반된 느낌이잖아요. 보통 이제 검은 빛이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상반된 느낌이 국내 제목과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고, 또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블랙 라이트를 이제 사전에 검색해 봤을 때 그걸 붙여서 만약에 했을 때 또 어떤 부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비가시강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빛이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빛이 뭔가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네. 작품의 제목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빨리 열심히 시작을 쓸 텐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드릴까요, 이제? 아까 그 위원장님이 네. 네. 고라니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네. 답을 제가 네. 드려야 돼요. 하세요. 네. 조금 좀 길게 아, 네.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아무튼 그 고라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 생각해요. 근데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 고라니 촬영이 저희 촬영이 맨 마지막 날 촬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혜란 배우님과 김시은 배우님이랑 그 도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실제 고라니를 이제 데리고 와서 촬영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다음 날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제도 고라니 촬영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더미를 또 가지고 와서 더미도 촬영했는데 더미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촬영이 다 실패하고 영화가 이제 크랭크업을 돼버린 거야. 뭔가 이제 다 같이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축하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다들 큰일 났다. 이 영화 어떡하나. 고라니가 엔딩인데 고라니를 못 찍어가지고 이제 영화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촬영장에서 끝났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헤어지고 이제 전 편집을 해나갔고 후반작으로 하면서 이 망한 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CG팀을 붙잡고 CG팀한테 돈도 거의 못 줬어요. 정말 거마비만 주고 했는데 이제 CG팀을 붙잡고 정말 계속 수정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 이제 고라니가 CG로 만든 건데 CG만 거의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CG팀을 좀 괴롭혀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그만큼 이 고라니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영화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뭔가 많은 감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이제 개봉을 하고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 되게 상반된 반응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것들도 감안하고 했지만 그만큼 저는 고라니로 끝을 낸다는 게 아주 중요했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그 영화가 그 후반부로 계속 치달아갈수록 희주와 양남이라는 두 인물은 뭔가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떠넘기려고 계속 뭔가 다투면서 내가 피해자로 남고 싶어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알지 못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전화 벨소리 울리는 거죠. 영남의 남편 남기 깨어났대. 이제 그러면 희주와 영남에게는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생긴 거야.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돼서 이 죄책감을 벗어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돼서 이 끝없는 죄에 걸려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 가보자 병원으로 가서 누가 사고를 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마음으로 병원으로 가요. 하지만 저는 병원으로 간다고 한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남길의 의지의 문제고 이것은 어떤 사실 확인이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남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이었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끝없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조영님께서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주 허망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끝없는 이 희주 영남이나 두 인물한테 폭주를 뭔가 누군가 막아서 주길 바랬었어요. 저는 그게 어떤 고라니라는 어떤 존재, 뭔가 인간적인 것이 아닌 어떤 비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이들을 막아섰고, 이제 그만해. 병원으로 가도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진실을 찾지 못할 거야.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하지만 당신들 은영이 어디 갔어? 그렇게 장진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은영이라는 존재를 다 놓쳐버리고 알 수 없는 진실에 끝없이 매달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고라니를 통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고라니의 눈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희주 영남이라는 두인물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아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 영화 끝이 나도 두인물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염원하는 마음에서 고라니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만 더 붙이자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라니를 통해서 희주 영남이라는 두인물에 대해서 좀 하나의 가능성을 좀 던져주고 싶었어요. 사실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 누군가 패자가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는 희주 영남이라는 두인물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동전이 있다고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동전을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에 놓으려면 한 면은 빛을 받지만 밑에 있는 면은 어둠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두 인물들은 끝없이 그 동전의 양면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였고, 하지만 저는 그 고라니를 통해서 그 동전을 기적적으로 세워놓고 싶었어요. 세워놓고 둘 다 빛을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은 누가 가해자 누가 패자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고라니를 살리려다가 벌어진 우연적인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 하나를 그 인물들에게 그리고 보는 관객들에게 얹어줘야지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라니를 통해서 좀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라니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요. 이 좋은 영화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익히고 다른 식으로도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빛과 철도 그런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첫 장면부터 다시 보시면 아, 저 차를 타고 온 저 사람 누구의 시점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것들이 더 생기실 수도 있고요.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그런 기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일어나서 네, 마지막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은 아직 제목이 안 정해져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먼저 제목도 정하고 이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하나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마지막 상영이니까 저희 위원장님도 같이 올라오셔서 한번 사진 이렇게 관객들이랑 우리 찍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나가셨네 잠깐. 네, 일단 다시 이렇게 위원장님 올라오시고 이렇게 우리 스태프분이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관객들이랑 같이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하나, 둘, 셋.